네, 빨간 초코입니다. 내일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랑 사이버원 청약 마지막 날이죠, 둘째 날. 자, 이제 업체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고 1일차 청약 경쟁률이 나왔을 테니까 그걸 보고 내일 청약을 어떻게 청약할 건지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자, 두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사이버원 업종은 항체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 전문 생산 기업, CMO 위탁 생산, CDO 위탁 개발, CDMO 위탁 생산 개발. SK 바이오 사이언스랑 똑같죠? SK 바이오팜이 SK 그 프레스티 바이오 PB 바이오팜인가요? 네, 그랑 같듯이 비슷한 형태세요, 지금요. 사이버원은 보안 강제, 보안 컨설팅, 스마트 시스템, 정보 보안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죠. 공모가는,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. 네. 공모가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12,400원, 사이버원이 9,500원, 다 상단이고요. 수요 예측 경쟁률이 369.91 대 1, 1,403 대 1, 이렇게 나왔죠. 낮아요. 예전에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, 최종 그 공모 경쟁률이 200 몇십 대 몇이었나? 300 대, 그 정도 아주 낮게 나왔죠. 네. 환불일은 5일 똑같으세요. 똑같고 상장 예정일도 똑같고 11일 의무 보유 하약 6.5% 얼마 안 되죠? 의무 보유 하약 9.7% 얼마 안 돼요. 공모 500, 911억, 129억 좀 많죠 이쪽이요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800억, 700억 이상은 돼야지 공모 청약했을 때좀 어느 정도 이익을 바라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요. PB파마 관계사고 PB파마의 상장이라 안 좋은 기억이 있죠. 전날 공모가를 못 지켰죠. 못 지키다가 올라가긴 했지만 시가에 못 지켜가지고, 네. 사이버는 16년 연속자의 무차입 경영이라고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. 이게 뭘 뜻하냐면은, 저도 뭐 회사를 오래 하는 입장이지만, 연속자 무차입 경영은 남의 빚을 안 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뜻은, 회사를 크게 키우지 가지는 않겠지만,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겠다. 이런 뜻이거든요. 손익, 재무제표도 봤다시피 그렇게 수익은 크지 않으세요. 그러니까 16년 경영을 했는데 매출이 얼마 안 되는 거 보면은, 폭발적인 성장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이 공모 상장을 하는 게 아마 이 회사의 첫 아주 큰빅 이벤트죠. 16년 역사상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, 유안타. 꽤 많죠. 단순히 그냥 만 원이라 계산해도 130만 주, 55만 주, 요거 일반 배정 수량이고요. 네. 뭐, 10만 계좌 들어온다 그러면은 6주, 3주, 2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. 12,000원이니까 한 10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124,000원 정도 배정을 받겠네요. 네. 그리고, 사이버원은 34만 주니까 17만 주 정도 배정을 하면은 한 2주? 많으면 한 3주 정도도 받을 수, 2주, 한지에서 2주네요, 균등은. 네.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. 네네네. 한 10만 주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한 주, 두 주. 4만 5천, 4만이나 5만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두세 주 정도 받겠네요. 뭐 2만, 3만 원이죠. 치킨값이죠, 또. 자. PB 바이오 로직스는 한매 청구권이 있으세요. 그리고 상장 시에 이름이 또 바뀔지 안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, 그거는요. 네.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. 일단 오늘 청약 1일차가 끝났는데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? 네. 네, 청약 경쟁률을 조회를 해봤는데요. 미래는 청약 건수가 22,295건, 경쟁률은 15.82 대 1. 82 대 1이고요. 유한타는 4.9 대 1. 유한타 보고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? 다시 여러 번 봤어요, 지금요. 키움은 사이버원이 45.23 대 1. 어차피 오늘 경쟁률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, 일단 내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균등은 무조건 다할 거고요. 뭐 1월, 2월 해가지고 청약이 마이너스 날 확률이 16% 정도밖에 안 되죠. 16% 계산을 해보니까. 나머지 84% 정도는 다 올랐어요. 그리고 이게 손해도 거의 없었어요. 한 10%, 뭐, 마이너스 1%. 이 정도였죠, 그냥. 네.
어차피 이게 한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일단 균등은 다 받고, 비례는 어차피 올해 이번 달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으니까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좀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, 여기서 못 먹으면 망하는 거죠, 이번 달은. 네. 일단 최하 경쟁률이 한 200대나 300대 1 정도 올라온다고 예상했을 때그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200만 원 수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정도만. 그럼 뭐 한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. 네. 어차피 SK 바이오에서 손실을 많이 할것 같으니까요. 그 정도 선에서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 선에서 그 정도만 청약할 거고. 사이버원은 일단 무조건 균등을 하는데 비례는 내 경쟁률을 보고 경쟁률이 뭐 500대 1, 600대 1 넘어간다. 이 정도 넘어간다. 그러면은 일단은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. 네. 그게 막 성장하는 업체가 아니니까. 일단은 마이너스는 안 쓰고 가진 돈으로 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 내일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꾸 이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는 보통 때는 뭐 이렇게 공모주 나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자꾸 이게 분석을 하게 되네요. 네. 분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, 사실이요. 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